우리 딸 시판이에요. 아침에는 아빠 밥은 고봉으로 많이 담고 딸 밥은 조금 담아요. 그리고 샐러드하고 생선전하고 요 밑에는 고구마 튀김이 두 개 있어요. 그리고 생선전 네 쪽. 단백질이 풍부한 고구마전, 생선전. 한 다섯 가지 음식이네요. 이제 나하고 우리 딸은 밥량이 적고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만 먹고 남편은 밥 많이 넣고 세 끼 다 먹어요. 오늘 이것은 이제 샐러드와 집에서 나는 야채들 넣은 샐러드와 블루커리랑 많이 집어넣죠. 샐러드 밭에서 양배추 뜯어서 넣은 것과 또 그리고 생선전과 고구마 튀김과 또 이 당 미역국에다 귀리밥이에요. 아침에 아빠 밥하고 차이가 난 건 봄동 김치 대신에 샐러드를 우리 딸에게는 줬어요. 매운 걸 싫어하니까 샐러드를 줬어요.